자,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중요한 거니까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 그리면 뭐 그리는지 아시죠? 자, 뭐부터 그려야 돼요? 자, 대회라고 그랬죠? 지중해. 지중해를 크게 그리시고, 그럼 뭐 그리셔야 돼요? 뭐 그리셔야 돼요? 아, 빨리빨리 말씀하셔야죠. 뭐 그려야 돼요? 그렇죠. 나일강부터, 나일강은 발원이 밑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일강 발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돼요? 홍해 그려야 되죠. 자, 홍해는 어떻게 그려요? 예, 요렇게 손가락 두 개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는 어디가 홍해라고 해요? 여기가 홍해라고 봅니다. 새로운 뭐 신학자들 견해는 여기가 홍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여기가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어디로 왔다고요? 여기 신해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왔다고. 여기를 신해산으로 보죠. 그 다음 뭘 그리면 돼요? 예, 연예인 사회죠. 사회를 사회를 이렇게 길게 좀 이렇게 손모양처럼 이렇게 좀 길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여단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디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그리면 돼요? 자, 여기 페르시아 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끝. 쉽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어디 쪽에 있어요? 이 정도. 여리고도 이쪽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 쪽 다 요 근방에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쯤 세겜이 있고 여기 나사렛이 요 정도 있고 뭐 그 예수께서 주로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했다는 건 다 요 근방이에요. 그죠? 요 근방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뭐 배 타고 건너가셨다 다 이야기는 다 요 근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사마리아 성 요 근처에요. 세겜 근처에요. 자, 여기서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지도를 갖다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명이 나오고 성경을 읽다 지명이 나오고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아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맞은편으로 가셨다 그러면 최소 여기까지 넓은 데가 22km 정도 그러니까 20km가 넘어요. 폭이 좁은 데는 12km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갔다가 고대 사회에서 배를 타고 갔겠다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본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본문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구하고 외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안 쓰고 전 안 하고 여러분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쪽 줄, 구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작. 자, 모세 이전부터 갑니다. 시작, 빨리 시작. 그 다음에 역사서 갑니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여기 역대 끝났죠? 그 다음에 밑에요. 자, 시가서 다섯 권 갑니다. 시작.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자, 그 다음에 예언서 갑니다. 시작. 큰 거부터 하세요. 대선지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그냥 저기부터 가야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뭐죠?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 오바다,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시작, 그 다음에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끝났습니다. 신약 갑니다, 신약. 자, 요쪽 줄. 딱 어떻게 신약할 줄 알고 이쪽에 앉으셨어요. 자, 이쪽 줄 갑니다. 신약. 자, 복음서 4개 갑니다. 시작. 그 다음 역사서 하나. 시작. 사도행전. 역사서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시작. 처음에 뭐부터 나와요? 자, 고린도전으로 2개 읽고요. 그 다음에 매번 옥중서신 나오죠. 뭐죠? 처음에 뭐부터 고린도전으로 간다.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권 나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그 다음에 자, 또 두 권씩 요 옥중서신 네 권 끝나고 두 권 두 권 두 개 나오죠. 시작.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뭐? 디도. 자,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 다음에 뭐죠? 빌레몬.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 다음에 요한, 1, 2, 3, 그 다음에 유다, 계시록까지. 자, 다 외우셨으면 믿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저희가 야거까지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야거가 뭔지 알죠? 그 요나, 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가 뭐예요? 스. 뭐요? 스가 뭐예요? 스. 스가 뭐죠? 스? 에스라. 그죠? 예, 그렇게. 에는 뭐예요? 에. 에스더. 에베소스는 뭐예요? 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야거를 알아야 성경을 보고 찾죠. 내가 못 외우면 야거라도 알아야지 보고 찾죠. 그죠? 그렇게 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습은 뭐예요? 습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야구도 외우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 외웠다 생각하고. 원래는 이제 우리 앞에서 오늘 이 챕터 5에서는 창세기부터 한 챕터당 어떤 주된 내용이 있는가를 쭉 살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쭉 다 했기 때문에. 역사서까지는 우선 이제 안다고 제가 그림을 대해서 안 그리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 제가 안 그리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금 취약할 것 같은 부분,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이야기 오늘 해가지고 뒷부분 예언서까지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오늘 다 끝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 89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책이 이제 열왕기 이야기가 쭉 끝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몇 년이 멸망한다고요? 남쪽이? BC 586년.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할 때 나라가 어디예요? 남유다가 어디에, 어느 나라에 멸망한다고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에 망해요? 아수르에요. 그죠?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그 바벨론이 당시에 굉장히 심한 강국으로 이제 떠오른 거예요. 국제사회에, 이 지방에. 근데 바벨론 나라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100년도 안 돼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나라는 정말 광활한, 바벨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2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딱 당시에 또 왕자로 등극해요. 뭐죠? 그리스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200년 동안 또 이렇게 넘게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이후에 나온 문화가 어디예요? 로마죠, 이게. 로마는 뭐 200년, 100년이 아니라, 그렇죠. 1000년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죠. 그래서 자, 처음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한 200년 정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 100년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별로 대략 어느 뜻인지 아시면 좋은데,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처음에 멸망한 게 어디에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한 건 언제예요? 누가 멸망해요? 남유다. 이렇게 망해죠. 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많이. 많이 잡아가요. 그래서 이때 뒤에 이제 보겠지만 잡혀간 선지자가 있죠. 잡혀간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잡혀가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죠? 두 명이? 누구요? 유명한 두 명 누구요? 누구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잡혀가서 예언을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하게 되고, 남아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에스라는 이제 나중에 잡혀간 학자고요. 한참 후대 나오고,
누가 나와요? 있었을 때는 멸망할 때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아서 예언했고, 자 이사야는 좀 전 사람이고, 이사야는 뭐 우시야, 히스기야 뭐 이때 사람이니까 이사야는 좀 전 사람이고, 멸망할 때 당시에 유명한 세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남아서 그림을 다시 한번 빨리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벨론 땅 아니에요. 여기가 이 여기가 그 유명한 이 저기 있는 바벨론 땅인데, 남아서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 잡혀가가지고 사역한 사람은 다니엘과 그렇죠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뭐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시편 120편 보면 그잖아요. 그게 이제 고대에 대한 거죠.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성경을 잠깐 보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잠깐 먼저 보겠는데요. 에스라서를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에스라서를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뒤 이제 역사서나 이런 게 볼 때 중요한 게 1장 2절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언제요? 자 바사하니까 페르시아죠. 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제 다시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잡혀가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 만에 돌아온다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온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지난 거예요. 70년이. 그러니까 어느 왕 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렇죠. 바사가 왕이 됐을 때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성경 굉장히 높게 칭하죠. 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뭐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풀어줬으니까.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정말 섬겼냐 뭐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유대 입장에서는 성전도 지켜가니까 하니까 굉장히 좋게 표현하죠. 자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가 그 이제 돌아가라. 왜냐하면 굉장히 그 친 이민 정책을 핍니다. 그 자기가 지배한 나라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굉장히 잘 이렇게 달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옛날에 바벨론이 그 성전에서 뺏어갔던 뭐 금접시, 은접시, 뭐 성전의 기구들이 다 창고에 쌓였었는데 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5,400개나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 에스라 1장에 보면 뭐 1장 8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예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날에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창고지기에게 명령해가지고 유다 총독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뭐 금접시, 서른지, 은접시, 금대접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총 합쳐서 몇 개라고요? 네, 11절 보세요. 몇 개라고요? 5,400개.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총독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누가? 세스바살이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레스가 보내가지고 다시 세스바살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아 이제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이 에스라서의 주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 또 한 명 나오는데요. 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또 성읍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2장 1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누가 나와요? 곧 스룹바벨 예수와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면서 쭉 몇 명 나옵니다. 지금 이제 1차 귀향이 있고 2차 귀향이 있고 3차 귀향이 있는데요. 보통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스룹바벨과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으로 보는데 약간 성경을 좀 깊이 읽으셔야 돼요. 동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3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4차 귀환으로 봅니다. 4차 귀환. 왜냐하면 그 뭐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저처럼 얘기를 하고요. 뭐 존 브라이트
빌보드 그 이스라엘 역사 책을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이 그 여호야긴의 그 아들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 누군지 알죠?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이 세스바살의 조카입니다. 나중에 역대하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 1차 때 이 세스바살이 가서 뭐 갈 때 당연히 이렇게 갔겠죠. 예, 이 왜냐면 이 초승달제를 통해서 당연히 갔겠죠. 가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 1차 교환 때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자, 우리가 1차 교환 물론 세스바살이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가르칠 때 1차 교환 때 누가 가요? 이 사람이 중요하죠.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은 가서 성전의 기초만 쌓았고 중요한 건 누가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잖아요. 성전 지은 사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귀향해가지고 성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입니다. 이거 시험에 거의 나와요. 성전 재건하는 사람, 스룹바벨. 세스바살은 많이 몰라도 스룹바벨은 거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은 사람이 몇 명 있죠? 성전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 그 다음에 재건한 사람은 스룹바벨이에요. 세 번째, 나중에 성전 그거를 확장하고 다시 예수님 당시에 만든 사람 누구예요? 헤롯. 그죠? 헤롯.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다시 성전을 확장하고 넓히죠. 자, 어땠지요? 그 스룹바벨. 그 성전 재건했는데 재건한 게 솔로몬 때 영광보다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을 했다라는 거. 그 여기 이제 2차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가 대략 BC 한 538년.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가 BC 한 520년. 약 18년 이제 차이가 나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역대상 3장 19절을 보면 세스바살의 뭐 딸을 낳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죽어서 약간 그 유대사의 계대결혼법 있죠. 그걸 결혼해서 스룹바벨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 어쨌든 스룹바벨이 이제 넘어가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면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학사 에스라는 언제 갔냐? 나중에 가요. 나중에 가가지고 BC 한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 BC 한 458년경에 가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학사가 가르친 거예요. 말로 가르치고 부흥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냥 그 이방민족과 여전히 똑같이 그냥 서스름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혼혈해서 막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 하면서 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하고 막 울고 애통해 하고 이러죠. 그래서 다시 영적인 제 각성을 일으키는 게 이제 에스라입니다. 그러면 4차 때는 우리가 말하는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렇죠. 성전이 아니라 성을 쌓은 거예요.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성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에스라서의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그 좀 전 스토리를 위해서 삽입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좀 빼고 예레미야가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해요? 며칠 만에 재건하죠? 예 집을 해오신 분은 아는데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예,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성벽 어디 재건하는지 볼까요? 자, 그 밑에 지도 한번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찾으셨어요, 중앙에? 지도 성전 찾으셨어요? 자, 성전 노란색 표시 성전 찾았죠? 제단 찾았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이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에서 막 침입을 해오는 거죠. 언제 성전이 또 무너질지 모르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불안을 떨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냥 주변으로 뭘 쌓아버린 거예요? 성벽을 쌓아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52일 만에 그걸 다 쌓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뭐예요? 성벽을 갖다가 쌓은 내용이에요. 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와서 반대를 하고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뭐 조롱하고 이거는 다 뭐예요? 예, 느헤미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 예, 중요하죠.
뭐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산발라신 뭐 느헤미야 뭐 사도 뭐 장인어른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신학책을 좀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해가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차에 통해서 귀환을 했고 누가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뭐 했고 느헤미야가 뭐 했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에스더서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 에스더는 언제냐면요. 사실은 좀 의미한데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 사이가 에스더예요. 그 성경에 그 에스더 때 나온 왕 이름이 누구죠? 유명한 왕. 아하수에로 왕. 그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영화 혹시 300 보셨어요? 영화 300 보셨나요? 300? 영화 300 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그 바사 페르시아에서 그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침공해오니까 이 스파르타 살던 사람들이 그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들과 거의 뭐 견주어서 수십만 명과 싸워서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단지 300명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왕자 새겨주고 거의 옷 안 입고 팬티하고 막 이것만 입고 나와 싸웠잖아요. 영화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실제 스파르타 사람들이 강했던 이유는요. 온몸에 철갑을 했기 때문에 강했다고 그래요. 약간 영화에서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거고 실제로는 굉장한 그 갑옷들 무장을 아주 잘했던 그 기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아주 잘 쓰고 그래서 거들을 잘 막아냈다 그러죠. 그때 나오는 왕이 뭐예요? 이 페르시아 쪽에서 그, 막, 코끼리 타고 와가지고, 막, 그, 막, 귀 뚫고, 막, 팬티밖에 안 입고 했던 왕이.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의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 왕이. 이해되세요? 근데 영화는 너무 희화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옷을 다 챙겨입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옷을 안 벗고, 되게 챙겨입고, 모자도 뭐 이런 거 긴 거 쓰고, 수염도 이렇게 넣고, 그런 사람이에요. 영화는 많이 다르지만,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요 점령 나라를 정복하는 욕심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막 그리스 다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 읽을 때 여러분 아하수에로 나올 때 얼마나 강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비라고 해도 어디 유대 여자지. 왕 앞에 그런 거대 권력을 가진 왕 앞, 그러니까 에스더가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왕 앞에 나가는데, 무슨 자기 남편한테 나가가지고 하는데, 무슨 금식을 하고 전 유대인들 금식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나가는데. 그 성경 읽을 때 이해되세요, 에스더서? 절대 권력가예요, 절대 권력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먼저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에스더를 귀엽게 봐서 살려주는 내용이죠. 그게 에스더서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거 역사가 살짝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는 요 사이